나를 두고 떠나간대요.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이라 말을 하네요. 울지도 마요, 잡지도 마요, 마음 편히 가게 해줘요. 부탁하네요, 애원 못하게, 미련도 갖지 못하게.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면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. 내가 잘못했으니까요.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 나, 그래서 나를 떠난 이유를 알기에 하지만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답니다. 해줘요. 부탁하네요, 애원 못하게, 미련도 갖지 못하게.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면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. 내가 잘못했으니까요.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 나, 그래서 나를 떠난 이유를 알기에 하지만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답니다.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면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지치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. 내가 잘못했으니까요.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 나, 그래서 나를 떠난 이유를 알기에 하지만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답니다. 자, 우리 고영산 국장님은 노래하는 PD로 일반인이잖아요. 네네. 일반인인데 어우. 노래하는 PD로 유명한 분이에요. 가수보다 더 잘하세요. 네, 그러니까 아, 이제 노래가 좋습니다. 멜로디를 가수, 가수는 보따리 써야 돼요. 우리 저분은 네. 노래를 하나 제가 네. 국장님 오늘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? 그러면 예. 이거 할 거야 하면 하루 만에 딱 배워버려요. 가수들은 한부 그 배우려면 힘들거든요. 그만큼 끼가 많으신 거예요. 어,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쇼프에 엄청나 엄청나. 예능을 했더니. 그러니까 하도 그 많이 네. 들으셔가지고 벌써 지금 우리 방송에서 1년 정도 하고 다니시는데 네. 노래 신곡 낸다 그러거든요. 우리 새로운 노래를 접하면 신곡이라고 그래요. 그죠? 왜냐하면 네. 본인한테는 처음 곡이니까.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아니, 그 신곡을 매일 신곡을 아, 발표하는데 네. 네. 그 노래만 해도 한 수십 곡 될 거예요 아마. 아. 아마 곧 편집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. 네. 네. 자기 노래. 네. 아,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. 좀.